오늘은 제73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해병대가 주관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요원들이 수중 장애물을 폭파하자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곧바로 연막을 내뿜으며 파도를 뚫고 돌진하는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 해치가 열림과 동시에 해병대원들이 해안 침투에 나섭니다. 상공에선 공격 헬기 아파치가 플레어를 터뜨리고 엄호를 위해 전장으로 진입합니다. 작전명 피스메이커. 국군의 날 73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육해 공군과 해병대의 합동 상륙 작전입니다. 특히 국군의 날 기념 행사로는 처음으로 해병대가 주관했습니다.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의 위용을 해병대의 역사가 살아있는 이곳 포항에서 시연할 수 있어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를 타고 14,500톤급 마라도함에 내린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의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인권이라며 인권을 위한 혁신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